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마태가 전한 그런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째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가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길을 공동으로 공부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우리가 뒤따라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은 결국 평탄한 길이 아니고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그 무게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또 그래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순 시기에는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를 지키게 되는데 혹시 단식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제수일과 성금요일 두 번 단식합니다. 겨우 1년에 두 번 단식하는데 요즘은 단식이라는 그런 수단을 또 그런 방법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신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뻑하면 밥을 먹는다고 떼쓰는 그런 모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물론 그게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식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도 어떤 거룩하고 공본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주장하는 뭐를 쟁취하기 위해서 죽음을 담보로 할지도 모르는 단식을 한다는 것은 사실 단식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상실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다이어트 해가지고 밥을 줄여가면서 식사를 줄여가면서 뭐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건강이라는 것도 회원에게 중요하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몸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건강도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받아치고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식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이 단식일까? 그것은 우리 첫 번째 읽은 독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드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단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슨 고통을 즐기는 세대일 수도 아니고 그래서 배고파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절제하는 것은 단식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절제와 우리의 단식을 통해서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식의 의미가 좀 더 잘 살아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시기에는 정해진 단식은 제수요일과 성금요일 두 번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늘 절제하고 또 사치스러운 생활을 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이러한 절제와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재화를 우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